마음심자. 글자를 보면 마음심자 들어가서 만들어진 말이 진짜 많아. 나무 목자 들어가서 만들어진 말도 너무 많고. 그러니까 그두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나는 발견을 한 거지, 거기에서. 그거를 보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시작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. 마음심자 어떻게 만들었을까, 사람들이. 그래서 글씨를 보고 옛날 사람들이 이 글씨를 어떻게 썼을까, 이게 어떻게 썼는데 시작은 어떻게 됐는데 여기로 이렇게 변형돼서 왔을까, 그 변천사를 보는 거지. 글씨의 변천사. 내가 글씨도 진화한다 했잖아, 시대에 따라서. 그래서 옛날 글씨를 다 봤어. 근데 갑자기 요건 뭔가 꼭꼭 싸놨네, 숨어있구나, 이런 게딱 보이더라고. 일단 먼저 꼭 숨어있는 모습이다. 그래서 왜 숨이 숨인가, 저쪽 숨 해서 숨어있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야. 숨쏙 집어넣는 거. 숨을 집어넣으셨다 그랬잖아. 우리 몸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우리는 안 살아, 못 살아, 그치? 그 숨어있는 어떤 구석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, 이 숨은. 그러니까 그 숨어 있다라는 것과 이 숨은 반대인데 같은 거야. 항상 알파요 오메가다. 나는 거기에 답을 얻는 거야. 그래서 숨겨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? 숨겨 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야. 숨겨 놓는 거뭘 숨겨 놓지? 가장 귀한 걸 숨겨 놓잖아. 그거야.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? 알이잖아, 씨알. 그 씨앗을 숨겨놨다도 하고 심어놓으셨다. 그래서 마음심이야, 심어놓으셨다. 심어놓은 거야. 거기에 제일 깊숙한 곳에 아무도 새도 쪼아먹지 못하고 짐승이 와서 그것도 못하고, 가장 귀한 그 알맹이니까, 씨알이니까, 가장 깊숙한 곳에 꼭 이렇게 박아놓으셨더라고. 이걸 딱 그림을 보는 순간, 요렇게 소중하구나. 내가 소중하다는 말 했잖아. 그 소중하다는 거는, 중은 무게도 되지만 무겁다라는 그 무게감을 느끼는 거는, 그거는 귀하다라는 뜻에서 무게감이 느껴지지.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니까. 그런가 하면 가운데 중도 같은 중자야. 가운데 중. 우리의 가운데 집어넣어 놓으신 거. 요것이 심이야. 그래서 심이 박혔다 그렇지. 그 심이 박혔다라는 게 뿌리야. 뿌리인데 그것을 본심이라 그래. 심이 박혔다. 그걸 본심이라고 부르면 그게 하느님의 마음인 거야.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심어 놓은 걸 마음심이라 하는 거야. 그래서 그것이 상처받거나 잘못돼서 천대받고 이러면 안 되니까 깊은데 꼭꼭 숨겨 놓으신 거야. 네가 언젠간 필히 그거를 열어서, 열쇠를 네가 얻었을 때 열어라. 그걸 열어야 되는, 열의가 있는 사람만이 마음을 열어서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거야. 거기가 하느님 만나는 길이야, 거기가. 그렇지? 이렇게 풀면 너무 정확하지 않아? 내가 이거를 정확하다고까지 말을 하는 이유가, 진짜로 놀라운 게 우리 마음 하지, 마음. 음이야. 그리고 우리 겉으로 나온 거는 모양 그러잖아. 그러면 음양이 거기 있는 거야. 속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지. 마음은 속에 있는 것이다, 음이다. 속에 있는 것이다. 음양해서 나쁜 거 좋은 게 아니야. 속에 감춰져 있을 것이 있고 겉에 드러날 것이 있는 것이야. 그거를 갖춰준 그 꼴을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란 말이야. 인간이라는 거야, 인간의 모양. 그래서
이렇게 잘 쌓여서 꼭꼭 속에 숨겨진, 그래서 꼭꼭 그것도 이렇게 열쇠를 탁 채워진, 자물쇠로 채워진 모습. 이게 마음 심사야, 옛날에 그려놓은 걸 보니까.